신인 두건 조아입니다. 제가 또 오늘 첫 번째로 이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개체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동영상을 찍을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찍을 영상들의 주제는 주로 소형전과 채집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채집을 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채집 영상이 좀 비율이 클 예정으로 보입니다.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채집한 거 올리고 또 그리고 그걸로 이벤트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소형종 제가 또 소형종을 꽤나 좋아해서 주로 소형종을 주력으로 사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집과 소형종을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체 설명만 하겠습니다. 먼저 꼬마 업적 사슴벌레죠. 수컷이 산란 세팅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암컷만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섬나라에 많이 서식하고 있죠. 지금 이게 암컷 개체고요. 소나무 톱밥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사육은 그리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참나무 미립자 톱밥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다음 개체는 길쭉꼬마 사슴벌레입니다. 자, 이 보시면 엄청 작소. 진짜 작습니다. 자, 새끼손톱이에요, 새끼손톱. 비교해 보시면 크기를 알수 있어요. 진짜 완전 작은 개체고, 채집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제주도 가시면 팽나무 부셔보시면 한 100마리 이상도 채집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한 100마리 채집해서 와서 지금 많이 분양됐고, 누대야 개체들만 몇 마리 남겨놨습니다. 자, 다음은 털부황 사슴벌레입니다. 이 개체들은 딱한쌍 지금 남겨놓은 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 쌍입니다. 겉으론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지금 이 개체가 수컷이고요. 이게 지금 암컷이네요, 지금. 수컷은 암컷보다 지금 비교적 뿔이 더 깁니다. 이 수컷이 좀 소형이라서 그리 티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네요. 이 털부황은 그 이름 그대로 등에 털이 나 있어요. 만져보시면 좀 거칠거칠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소형종은, 한 마리 남았구나. 이제, 다음으로 길쭉꼬마 사슴벌레 번데기인데요. 번데기들이 지금 전용 상태 이곳에 넣었더니 번데기가 이렇게 세 마리가 됐네요.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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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유충, 유충. 이제 요 아이들로도 한번 제가 이벤트 할 예정이고요. 또 구독자분들 많이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그때 이벤트 물품 하나 아마 넓적 사슴벌레 수컷이 될 듯하네요. 이로써 오늘 방송은 좀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집기도 지금 많이 올릴 예정이고 소형종 사육기 또 누대한 개체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벤트도 간간히 열 예정이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